지금 2주 연속 나왔다는 거는 일단 느낌이 VS랑 불멍공이랑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집에서 나갈 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아빠가 가수로서의 어떤 너무 이해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좋아하겠다. 이렇게 하고 나서 방송에 또 노래하는 모습 나오잖아요. 나를 약간 연예인 되어야지. 아빠로서 뿌듯한 감사. 큰 애들이 나를 어색해. 아빠 식사하세요. 왜냐 연예인 아빠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. 두 번째 무대에 오를 가수를 뽑겠습니다.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약간의 징크스라는 게 좀 있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도 한복을 입지 않으면은 불이 꺼지는 징크스가 있다고 해요. 보유하고 있는 한복만 무려 200벌이 넘는다고 합니다. 영원한 국악소녀 송소희와 두 번째 달입니다. 과연 송소희 씨 때문인가? 아니면 두 번째 달 이름 때문에 두 번째로 나가는 건지? 이거는 누구의 기운 때문에 두 번째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까? 두 번째 순서? 송소희 씨 괜찮아요? 좋은데요? 두 번째. 아 괜찮아요? 두 번째 달이랑. 저 혼자 할 때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우리 송소희 씨 그리고 두 번째 달 여러분들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에너지 뿜뿜 대등을 그럼 무버레드 나오셨습니다. 모모랜드 첫 출연이고 불회명곡이에요. 어때요? 그 출연하게 됐어? 라고 소식 전했을 때. 저희가?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? 우리가 이렇게 불회명곡이 나와도 되나? 막 이렇게. 네! 그쵸, 충분히 나와도 되는 거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. 거대한 거니까. 댄 씨의 어머니 반응이 어떠셨어요? 아,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셔가지고. 왜 이렇게 나가니? 이러면서. 아, 보세요. 불회명곡. 네, 어머니가. 정말 잘 챙겨보셔서. 어머니한테는 나간다니까 갑자기 사랑한다고. 갑자기. 아, 그래서 오히려 모모랜드 1위 할 때보다 더 좋아하셨어요. 네네. 아니, 또 어머니는 그러실 수 있어요. 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. 네. 그 저는 이제 애청자이기도 하고, 장수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. 장수했던 프로요? 우리가 갑자기 그게. 굉장히 상큼한 무대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오늘 무대 기대해볼게요.